아비야트 바합다다의 고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바합다다는 모든 자녀들 하나하나가 인생의 마스터라는 믿음과 도취감을 갖고 있는 걸 보기를 원한다. 더블 마스터가, 이중의 마스터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는 너희가 아버지의 보물들의 주인인 것이다. 둘째로는 너희가 자아주권자로서 마스터들이라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두 가지 유형의 마스터들이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가 자녀들이고 또한 마스터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합다다는 너희 모두가 자녀들이 되었음을 본다. 너희들 모두가 나의 바바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의 바바라고 말한다는 건 너희가 어차피 자녀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자녀인 것과 함께 두 종류의 마스터가 되어라. 너희들은 마스터가 되는 데 있어서 등수대로이다. 등수가 생긴다. 나는 자녀이고 또한 마스터이다. 너희들은 유산의 보물들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녀라는, 너희가 자녀라는 믿음과 도취감을 갖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실질적으로 마스터가 되는 그 믿음과 도취감을 갖는 데 있어서 등수대로가 된다. 자아주권의 권리를 가진 자가 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마음이 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절대로 마음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마음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너희가 자아주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다. 너희들은 자아주권자라고 주권을 가졌다 하는데 자아주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건 왕이 됨을 의미한다. 브람마바바가 매일 자신을 체크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자기 마음에, 당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었고, 또 세계의 마스터가 되는 권리를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라.
옴 샨티 옴 웰컴. 샨티. 아비약티 파리바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침묵의 술래 27일째 균형과 희열감, 환희심 이 주제로 모이니 디디의 강의를 먼저 듣겠습니다. 옴 샨티, 에브리원. 옴 샨티, 여러분. 바바는 우리가 믿음과 도취감의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그 믿음에서 오는 도취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이 다 믿음은 갖고 있는데 도취감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도취감이 아주 많고 어떤 때는 그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상스카라들, 그래서 상황들이나 드라마였던 장면들에서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그렇게 영향이 있을 때는 생각들의 도취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장 주된 장애라고 이게 바바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주된 장애라고요. 마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내 마음의 숙제를 계속 줬습니다. 지식을 전닝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뭔가 마음이 바쁘게끔 할 일거리를 줬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집중해야 될 때는, 일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마음이 자유롭게 한가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또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요. 이런저런 거. 그래서 우리가 낮 동안에 좀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서 마음이 정지된 상태를 유지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마음에 뭔가 일거리를 줘야 합니다. 오늘 같으면 어제 우리가 주제가 소감각적인 기쁨이었죠. 그래서 나는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우리의 숙제가 소감각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선 사색을 시작하는 거죠. 그걸 경험하려고 할때 사색부터 처닝부터 하는 거죠. 소감각적인 기쁨이 무엇인가? 근데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아주 미묘하고도 깊은 차원의 상태입니다. 그 몸의 그 의식에서 아주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몸 안에 있지만 그 몸의 의식을 초월해 있는 상태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의 영원한 단계가 경험이 됩니다. 그 내면의 단계에 있을 때 우리는 그저 한 점에 비치고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롭고 나에게 파워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영혼이 초감각적인 기쁨을 그런 종류의 생각에서 초감각적인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는 몸이 나를 끌어당기지 않지요. 그 영원한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초연해졌다, 그냥 분리가 됐다, 그걸로 뭐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초연한 상태에서 뭔가 창조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나의 영원한 단계죠. 그 영원한 자아의 상태를 5분이든 10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마음 지각이 그 상태에서는 내 산스카라나 이런 또는 상황이나 이런 어떤 것으로 내 마음과 지각이 끌리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안정하려고 해보는 겁니다. 5분, 10분, 15분 내 본래의 영원한 자아의 단계, 그 상태에 안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맛보고서 아주 좋다, 그게 경험이 되면 너무 달콤해서 좋다, 그러면 자꾸 거기 끌리는 것처럼 그런 경험이 내면의 초감각적인 기쁨의 경험이 있을 때도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단계로 들어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걸 했을 때 내가 산스카라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의 초감각적인 기쁨 쪽으로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루에 여러 번 하게 되면 좋죠. 근데 우리가 뭘 하든 뭘 다른 걸 하더라도 다시 숙제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끌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즐겼던 것은 낮 동안에 그 연습을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바바를 기억하고 뭔가 훈련을 하죠. 근데 숙제가 주어졌을 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몇 퍼센트든 그 상태를 경험하려고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내가 초감각적인 기쁨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게 되면 내가 가볍고 명랑하고 행복하죠. 그러면 내가 뭘 남들과 나누겠습니까? 행복을 나누게 되겠죠. 또 다른 숙제는 모든 이에게 행복을 주는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행복할 때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내면에 그게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요. 근데 내 안에 만일 혼란스러움이 있다, 뭔가에 대해서든 혼란스럽다, 그러면 내 파동, 내가 나누는 것이 혼란스러운 혼란의 파동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든 내가 남들과 바로 그걸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의 신인이 되고 행복을 주는 공여자가 되려면 바로 내가 그 상태로 있어야 되겠죠. 초감각적인 기쁨과 행복의 상태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 멀리에서 바바가 누구 클래스였던가요? 슬픔을 받는 거, 그것도 나의 선택인 거죠. 처음에는 파워가 없어서 우리가 온 사방에서 슬픔을 받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슬픔을 내 안에 들여놓지 않겠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행복을 유지하겠다는 쪽으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이 있을 때는 그 행복엔 또 파워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바바 말씀이. 행복이 없을 때는 파워가 없습니다. 최근에 바바가 여러 번 그 두 가지를 행복과 파워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과 파워를 같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행복해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시 또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하려면 파워를 같이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행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24시간 있잖아요. 어제 그 한결같은 기분 상태를 얘기했어요. 24시간 내내, 24시간만일 뿐입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날 24시간에 또 그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우리가 할 때 한 가지 품성에 대해서 숙제를 하면 그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숙제가 뭐였는지 그 전날이 뭐였는지 그거를 여전히 오늘 다른 훈련을 하고 있더라도 기억을 네, 그러면 더 좋아졌습니까? 야. It's always so full of silence too, right? 언제나 우리가 침묵으로 끌리게 되죠. 우리가 언제나 침묵에 끌리게 되는데요. 특히 내향적인 상태에 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침묵을 하게 됩니다. 이 침묵의 순례가 이제 이틀 뒤면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침묵의 순례 여정에서 유익을 얻었을 걸로 확신합니다. 저는 그 백조의 이미지도 정말 좋습니다. 내적으로 아주 그 온화하게 부드럽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지각의 여정이자 또한 영혼의 여정 길을 부드럽게 전진해 나가는 거죠. 요즘에 우리는 이 합류 시대의 모든 성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나의 유산이라는 거죠. 만일 내가 마스터이면 바바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유산을 다 받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생각에 있습니다. 그 파워도 생각에 있고 시험도 생각에 있어 일어납니다. 물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마스터이고 그리고 나는 바바에게서 모든 파워와 미덕을 다 바바에게서 받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나의 아버지가 사랑의 대항이라면 내가 사랑의 대항 마스터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그 의식 속에 내가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든 계속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 도취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내 유산을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바가 너희는 자녀들이다 그러죠. 우리가 바바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바바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바가 자아주권이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언제나 우리가 통제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외적으로 뭔가 자극도 오고 나를 도발하는 그런 일들도 상황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자아주권자 상태가 된다는 것은 자아주권의 그 씨앗 상태에 있는 걸 말합니다. 드라마의 매 순간 그 상황이 상당히 우리에게 그 대항하는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거기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죠. 인내심의 열매는 아주 달콤하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내심을 유지하면 드라마가 아주 유익한 겁니다. 언제나 뭔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드라마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다. 바바는 나에게 속한다. 이런 간단한 문구들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가 믿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바바 와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바치고 그리고 타파샤도 하고 하지만 도취감이 그런데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바바한테 왔을 때는 다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도취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5시 5분 10분 전에 떠나서 한 5시 10분에 아침 클래스에 도착해 아주 깜깜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그걸 어떻게 그때 그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죠. 많은 것들이 내가 그걸 했나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가능했던 게 그런 도취감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 밤에 그 새벽에 위험한데 그리고 이건 참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취감이 그때만큼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계속 가지게 되면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포인트, 그 다음에 다른 포인트 이렇게 그렇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됩니다. 완전함이라는 우리 각자의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주인이라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좀 계속해서 즐겁게 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건 받아들이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주 가벼워져야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는 내가 하지 않았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오는 겁니다. 그럴 땐 책임을 맡으면서도 가벼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재밌게 그런 거를 놀이를 하듯이 해봤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마스터가 되는 거, 주인이 되는 걸 가지고 연습을 하고 또 사용도 해보고. 그래서 바바 말씀대로 가시적인 결과가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실제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를 받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그 블레싱을 이제 균형을 유지하느냐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균형 맞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향적이면서도 명랑함이 있어야 되죠. 또 사랑이 있으면서도 규율이 있어야 되고 또 법이 있어야 돼. 사랑과 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균형을 잡는 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희열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한 축복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희열감도 있고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일요일 아비약트 멀리에 그 밥다다가 개별 미팅에서 말씀하신 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너희 스스로를 한결같이 전능한 권위자 아버지의 강력한 자녀로서 경험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한결같이 전능한 권위자 아버지의 강력한 자녀로서 경험하느냐? 강력한 영혼은 항시 만족한 상태이며 충족된 상태에 있으며 남들도 역시 충족시켜준다.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충족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충족감을 갖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 어떤 때는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아서 충족감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영혼은 항시 만족한 상태이며 남들 역시 충족시켜준다. 너희는 이 정도로 강력하냐? 충족감은 위대함이다. 충족감을 갖는다는 건 위대함이다. 강력한 영혼은 충족감이라는 보물로 충만한 영혼이라는 뜻이다.
So Baba says, always continue. 언제나 이것을 의식하며 계속 전진해라. 이 보물은 모든 일을 충만하고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만들 것이다. 충족감은 정말 왕족다운 품성입니다. 나한테는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의 상태입니다. 충족감이 바로 위대함이라고 바바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늘 있겠지만 내가 남들과 뭘 나누느냐, 나도 충족된 상태여야겠지만 남들과 나누는 것도 그런 충족감을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포인트를 가지고 Om Shanti, welcome. Om Shanti. 아비약티 여정으로 환영합니다. 아디라탄 본래 보석이란 뜻인데요. 아주 귀중한 큰 용기를 냈던 보석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 영혼들은 신의 직계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나무의 바탕에 앉아서 모든 나무 줄기 가지에 파워를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버림과 타파샤와 지칠 줄 모르는 봉사를 기억합니다. 가장 고귀한 신의 선물을 주었던 본래의 보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디 만모히니지는 진정한 고피였습니다. 참된 고피였습니다. 디디 만모히니는 한 분의 고피 발라브의 진정한 고피였습니다. 우리 디디지가 처음으로 사카르 바바를 만났던 그 특별한 순간으로 함께 우리가 날아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시간으로 그때로 가보겠습니다. 디디지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온 만달리를 내 세속의 어머니 퀸 마더와 함께 갔습니다. 내가 문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바바의 신성한 인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전에 바바를 여러 번 만났었지만 그날 오늘 나는 그에게 아주 강하게 끌렸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바바를 보았고 갑자기 바바의 이마 한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는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바는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빛을 보는데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클래스 끝에 바바는 옴 만트라를 챈팅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sound of Om. 옴 소리가 내 가슴에 와 닿았고 나는 이 만트라를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상이 끝난 다음에 바바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희가 뭐 들은 게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네, 바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경전들의 여자는 누군가를 구루로 만들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남편이 진짜 구루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바바가 대답하시기를
얘야, 나는 내가 너를 너에게 나를 너의 구루로 삼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여기에는 누구도 너의 구루로 삼을 문제가 없다. 이건 지식이다. 이 지식은 너의 삶을 고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듣자 나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더 많이 배우러 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계속 매일 왔을 때 그것이 내 가슴 속에는 내가 진짜 고피다라는 게 확고해졌습니다. 그 고피의 기념비가 오늘날까지도 경전에서 노래되어지고 있는 그 고피가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DDG는 야기야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여러 번 바바가 마마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얘야, 어떤 일이라도 그걸 하기 전에 DDG의 조언을 받아라. 그런 다음에 일을 진행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바는 DDG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부양 능력에 대해 믿음을 가졌습니다. DDG는 하루 일과표 시간에 아주 정확했습니다. 한 번은 마드반의 브라더 툴시가 암리벨라의 음악을 음악을 틀었습니다. 근데 암리벨라 끝나고 나서 그 좀 긴 노래를 틀어서 4시 45분에 끝나지 않고 4시 50분에 노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툴시바이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이가 5분을 더 바바를 기억할 기회를 가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디디지는 브라더 툴시를 불러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브라더, 오늘 하루 나의 전체 스케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5분을 더 명상을 했기 때문에 난 아침 차를 못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침 차를 마시는 거가 지연이 되고자 내가 샤워를 하러 갈 때 이미 물이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라더한테 내가 물을 다시 데워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내 그 다음 일이 또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이 아주 중요하고 모든 것이 제때에 이루어지고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둘시바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DDG는 모든 이 자비로운 시대의 매 순간에 대해서 그런 존중심을 가졌습니다. DDG는 바바에게 가까이 머무는 방법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오늘날 마드반에 사람들은 1년 다이어리 일지책을 파는데 거기 보면 바바의 슬로건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DDG의 아이디어였습니다. DDG는 그런 일지를 만들어서 마두반을 방문하러 오는 그 새로운 영혼들에게 선물로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성스러운 경전입니다. 매일 슬로건을 하나씩 읽고서 그걸 당신의 그 자신의 실제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체크를 하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이걸 실천할 수 있었는가를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지 안에 그 차트를 적으세요. 그러면 삶 속에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의 고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터 푸시바, 판다바운의 시스터 푸시바가 DDG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드반에 갔을 때 디디는 우리에게 언제나 묻곤 했습니다. 우리 봉사 소식 전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디디에게 말했습니다. 디디지, 저는 별로 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식이 아주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내 삶, 저의 삶을 야기아에 바쳤습니다. 그러자 디디가 말씀하시기를 시니어들은 너의 봉사를 받아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네 봉사 덕분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디디가 그런 말씀하신 게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자 디디가 더 설명을 하셨습니다. 시니어들이 너의 봉사를 덕분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면 그거는 가장 큰 봉사다. 우리의 시니어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어떤 봉사를 할 때 다른 일에 걱정하지 않게끔 하는 건 중요하다. 만일 너희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를 하고 있는데 시니어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만든다면 그런 봉사에는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DDG의 삶의 마지막 날들 동안 DD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DDG에게 DDG 오늘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바바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기쁨을 느낍니다.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언제라도 누군가 디디지에게 디디의 건강에 관해 물으면 디디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떠나십시오. 지금은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부카르자나해. 샨티. So wonderful. 옴 샨티. 정말 멋진 이야기들입니다. 아디 라탄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우리 시니어들, 다디들 등의 경험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각 챕터 하나씩 그 스토리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도 있을 거고 또 처음 듣는 얘기도 있을 겁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각 이야기가 뭔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삶 속에 적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비악티 팀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또 미국 시간 27일이어서 이제 곧 이달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뭘 할지에 대해서 곧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10월 달은 아홉 여신의 달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지난 목요일처럼 슈라드 보그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상 영혼들, 세속의 조상이든 영적인 조상이든
그 보고를 드릴 분들은 연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d haven't sent your name, please do so. So this Thursday we'll be offering book for Shran September 30th. So phone number is there 516-717-9171. Thank you very much. And also we are doing new series in month of October for public as we did the story of Imad. 대중 프로그램 시리즈를 또 새로운 걸 합니다. 불멸의 이야기,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리에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8가지 힘에 대해서 그 대중 프로그램 시리즈가 10월 달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숙제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천사 시스터 엘리자베스를 환영합니다. Thank you, Angel Sister Bhumika Ben. 네, 천사 시스터 부미카 벤. 정말 아주 다정하게 저를 초대해 주시네요, 늘. 네, 모이니 디디. 제가 그 균형에 대해서 모이니 디디 말씀하신 거 이상으로 얘기하신 걸 못 들어봤네요, 여태까지. 정말 언제나 정확하게 균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아이와 어른 책임과 가벼움, 그 균형에 대해서요. 이 균형이라는 게 이 반대 것들을 균형 잡는 게 그 희열감을 갖는 데 중요한가 하는 거를 지금 느낍니다. 그 균형과 희열감을 같이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오늘의 숙제는 바바는 희열이 넘치는 분입니다. 나는 바바에게서 희열감을 내 안에 흡수합니다. 그것은 모든 이에 대해서 좋은 염원을 갖는 것과 또 그 시혜자가 되는 것 사이의 균형을 통해서입니다. 침묵의 순례를 통해서 나는 균형이 있고 또 희열감이 있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명상하면서 초연한 관찰자로서 드라마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균형을 유지하는 경험을 함께 하고 또 음악과 함께 명상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I, the soul, 침묵 속에 영혼인 나는 바바야와 동반하고 있는 나 자신을 경험합니다. Baba is the ocean. 바바는 희열의 대양입니다. I absorb bliss. 나는 바바에게서 희열감을 흡수합니다. 평정심을 통해서 칭찬과 모욕, 승리와 패배, 그 행복과 슬픔, 어느 상태, 어느 것이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바바의 희열감을 흡수합니다. 이 두 극단을 대등하게 바라볼 수 있음으로써 나는 모든 이들을 영혼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평정심의 상태에서 나는 완전함의 단계를 경험합니다. 영혼은 나는 희열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희열감을 나 자신에게 나를 위해서 받습니다. 바바는 희열감이 넘치는 분입니다. 희열로 가득한 분입니다.
그 희열감을 경험하는 방법은 모든 면에 균형을 갖는 것입니다. You are the one, you are the blissful one. For bliss, I've got to tune in, maintain my equilibrium. There is one thing that I must see, to be in your frequency. Whatever comes my way, I find the balance and always stay so conscious beyond any effect, and reach a stage that's divine and perfect. You are the one, you are the blissful one. You are the one, you are the blissful one. You are the one, you are the blissful one. You are the one, you are the blissful one. Praise and defamation, victory and defeat, happiness and sorrow, whatever happens is so sweet. My inner world will only be a bliss with Baba, can't you see? You are the one, you are the blissful one. You are the one, you are the blissful one. You are the one, you are the blissful one. You are the one, you are the blissful one. Om Shanti. Om Shanti.